아역 가수 김다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소식이 많은 팬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음악계의 젊고 재능 있는 얼굴로 김다현은 특히 한일 가왕전 음악대회에서 유명하며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대회 준비로 인한 과중한 작업과 압박으로 인해 그녀는 아프고 목소리를 잃어 프로그램의 촬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다현의 팬들과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프로듀서들도 이에 주목했습니다. PD와 스태프의 승인을 받은 후 김다현은 완전히 회복된 후에 촬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건강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참여를 강요하는 대신 이 결정은 예술가들의 건강과 정신에 대한 주의를 보여줍니다. 이 행동은 김다현이 회복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건강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김다현이 전체적인 힘을 되찾고 음악 경력에서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곧 무대에 돌아와 자신감 있고 빛나는 모습으로 노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한일가왕전의 대회 분위기에서 김다현의 결석은 MC 신동엽의 마음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문적인 프로그램 진행자뿐만 아니라 동지로서 항상 참가자들과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친구입니다. MC 신동엽은 김다현이 유망한 젊은 재능임을 잘 알고 있으며 그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그녀가 빛나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러한 손실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 전체가 부재로 느끼게 만듭니다. 김다현뿐만 아니라 MC 신동엽은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가수들도 건강 문제에 직면할 때 매우 슬퍼합니다. 연예계에서는 항상 압력과 긴장이 피할 수 없는 것이며